요한계시록 그 일곱 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의 교회였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져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급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교회는 서모나 교회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 그 변하지 않는 충성을 드리는 순교의 교회가 되고 구원받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은 믿음으로 새 이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칭찬이 있었는데 그 칭찬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죽임당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오늘 계시록 2장 12절과 13절에 읽어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면서 칭찬을 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 한 순교자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주님이 인정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가 있던 지역은 소아시아 지방 중에 하나의 수도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두 발달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발달했던 것이 의료였어요. 의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앞섰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세계에요 큰 도서관이 두 군데 꼽히는데 하나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었다라고 해요. 이 전승에 의하면요, 이집트 그 도서관이 이 버가모 도서관을 발전의 시기에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글을 적는 파피루스 책을 만드는 소재를 그 수출하는 것을 고의로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버가모 지역에서 새로운 소재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양피지라는 거예요. 양피지라는 새로운 신소재로 책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살기 좋은 도시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좌우의 날이 선 그 검을 가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안디바가 나올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고. 안디바만 저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생명을 걸고 믿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이 안디바였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바가요, 아시아 지방에서 첫 번째 순교자였다라고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 하면 그 노솥이나 철판에서 산채로 구워서 아주 아프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가 순교하게 된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버거모 지역 그 채석장에서 일하는 석공이었다라고 합니다. 조각상을 만드는 석공이에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 버거모 지역의 그 채석장에 가서 이 안디바에게 아스클레스피온이라는 석상을 조각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가 종교적인 신념으로 거절을 해요. 그 후에 정부의 박해를 받아 순교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 안디바가 했던 이 신앙의 선택으로 후대의 믿음의 석공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어서 동일한 순교의 길을 걷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스클레스피오스라는 게 누구냐? 이 아폴로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폴로 신의 아들이 이 반인 반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머리 몸통은 사람이고 위는 사람이고 몸통이 말인 사람이 키론이라는 그 사람한테 의술을 배워요. 의술을 배워서 그 의술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의술의 신이 되어요. 그리고 그의 상징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 왜 뱀이냐? 뱀이 허물을 벗고 새 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아픈 몸이 치료되어 건강한 몸이 된다는 의미에서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아직도 지금까지도 의학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팡이가 이렇게 뱀이 두 마리 있는데 요즘은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만 있습니다. 이 버거마, 이 아시아 지역에서 또 로마의 공식 수도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곳에는 로마 크라뉴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도시였죠. 특별히 버가모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황제 숭배라는 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는요 1년 내내 행해졌다라고 하고 그 신전에 나가서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는 예수가 주님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충돌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었고 믿음을 지키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신사참배가 시작되면서 강요됐던 비슷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 교파의 목회자들이 앞서서 이 신사참배를 나섰고 일본 황민화 정책에 동조하고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이제 박해받고 순교당했죠.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을 딱 제가 떠올리면 주기철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의 안디바와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쳤건만 오늘의 목사님들은 왜 현세의 권력에 아부만 하고 일본의 태평성대를 찬양하며 눈물은커녕 오히려 이 사악한 시대와 어두운 현실에 아첨만을 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와 간통한 헤롯 왕을 그 면전에서 책망하였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한 손에 들고 있는 통치자 앞에서 그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은 물론 일사각오였고 그 일사각오 연후에 할 말을 다하였고 그 일사각오 연후에 선지자의 권위가 섰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왜 못하는가? 몰라서 말을 못하는가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시던 도중에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저지되었고 이 설교는 끝까지 마치지를 못했대요. 놀랍게도
버가모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더 이상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은 버가모 당시뿐만 아니라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투데이 기사에 의하면 2021년에 기독교인이 되기 어려운 50개국에 대해서 50개국이 현존하고 있고 매일 전 세계적으로 13명의 기독교인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고 매일 12개의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고 매일 12명의 크리스천이 체포되거나 투옥되거나 5명이 납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3억 900만 명의 크리스천이 극도의 박해 현장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압니까? 작년 수치와 올해 수치를 비교하면 작년의 수치가 2억 6천만 명이라는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 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1억 명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과 지금 박해를 받는 나라들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개종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 그렇게 모욕당하고 성적으로 모욕당하는데도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었죠. 오늘 말씀에서 좌우의 날이 선 그 검을 가진 예수님께서 버가모의 성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 이름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사탄의 권자가 서 있는 곳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미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 미움과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뭐 때문에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버가모 교회는요 주님의 복음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의 교우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성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님을 믿는 것이 손해될지라도 생명을 잃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와 주님을 믿는 모든 교회에 사실은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여러분 이 안디바는요 사도도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아니었고 그 교회 지도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안디바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후로 이 땅에는 수많은 안디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세게 잡았던 증인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알 수 없고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좌우의 날이 선 검을 가진 주님은 석공 안디바를 기뻐하시고 아셨듯이 주님의 이름을 굳세게 잡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라면
좌우의 날이 선 그 주님께서, 그 검을 가진 주님께서, 심판의 주인께서 그 일들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안디바의 이름이 성경에 명시된 이유가 오늘도 복음의 척박한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전도자들과 순교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이, 안디바의 이름이 기록되고 칭찬받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 땅에 충성된 안디바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디바의 순교를 알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에 근데 창망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자들을 수교했고 행음했고 우상과 벗을 한 자가 있다고 경고하고 그 행위를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는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도 있었고 믿음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수많은 교회에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교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뭐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이 이미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줬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과 43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안디바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굳건히 믿음을 지킨 사람,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이 가라지가요, 이 버가모 교회, 이 니골라당, 그 발람과 발람의 교회의 교훈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우상 숭배했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죄의 길을, 그 죄의 길을 걷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고 사람들로 글로 이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음행, 육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로 하는 거니까 괜찮다, 그 영의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미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의 범죄는 영의 구원에 영향이 없는 그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제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절에 가셔서 불상에 놓고 절을 했는데 진짜로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외형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고, 또 유명하신 이런 목사님들이 불교 관련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기독교,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기독교의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불교의 구원, 그 열반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할지라도 이것을 바라보고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 왜곡된 것을 크리스천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 삶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 윤리와 종교를 따르고 있고 그걸 따를 수 있도록 문을 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예를 드는 것도 이방 풍습에 타협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경고한 거죠. 이 니골라당은 잘못되고 부도덕한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여 은혜와 복음의 시대의 도래로 더 이상 율법과 관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영혼뿐이고 육체는 약하고 악한 것이기에 육체로 무엇인가 해도 영혼 구원받기 때문에 무방하다 괜찮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주님께로 갈 수 없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걸림돌, 바로 이것이 미혹이죠. 이들의 미혹은 예수님이 항상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절제한 방종과 방종의 생활로 유혹하던 그런 집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결국 자기 좋은 식의 믿음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성경마저도 말씀마저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목사들과 교회들 역시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 책망을 받았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스스로 죄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교회의 본질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책망을 받은 그 버가모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16절에서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 앞에는 이게 회개할 될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여기서 귀한 말씀 하나를 가르쳐 주시죠. 영적 싸움은 뭘로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즉 성경과 성령의 말씀으로 세상의 미혹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해서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책망받을 것을 한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교회도 동일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굳세게 지키는 믿음은 알곡의 믿음일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괜찮다라고 죄를 허용하며 사는 것은 가라지의 믿음일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판단은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알곡이라고 판단해도 주님께서 가라지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내가 가라지라고 판단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알곡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판단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남을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라는 거지.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가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니골라당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컴프로마이즈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검, 주님의 말씀을 암시하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인간의 방종된 마음을 해부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가려내고 물리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유익을 위해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마음을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의 칼이 되고요, 공의의 칼이 되고 수술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죠. 그러니 이 감추인 만나 역시도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는 그것, 영생의 떡을 얻는 것,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을 감추인 만나라고 그러는 것이고요. 또한 이 흰 돌, 이 흰색이라는 이 의미는요, 승리, 흰 돌이 승리, 예로부터 거룩함과 영광,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국, 영원한 생명도 의미하는데 흰 돌이라는 건 고대의 잔치의 입장권으로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즉 계시록 안에서 말씀의 그 만나와 흰 돌의 상징은 현세에서의 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잔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참여하는 자격을 주고 잔치에 참여하며 생명을 누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급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자신의 믿음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안디바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주실 때 성령의 말씀을 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로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귀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영적인 마음이 열리면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그럼 영적인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고 주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존재로서 철저히 인정하며 그분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러면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과 귀와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 귀를 갖기 위하여 열린 마음을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 말씀을 새기면 새길수록 그 시간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차이는 이런 차이예요. 이전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책에 글이 성경의 글이에요. 예전에 성경을 보기도 하고 예전에 성경을 듣기도 하는데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말씀으로 이제 이것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과 더 이상 타협을 하지 않는 거죠.
왜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받았잖아요. 주님을 위한 굳구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흰돌, 새 이름을 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받은 사람만이 그 새 이름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돌의 새 이름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새 이름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새 이름을 지키며 옛 세상의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거듭난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 하물며 그 사는 그 환경이 사단의 권좌와 사단이 사는 그런 악한 지역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충성된 증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새 이름을 받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